뉴진스의 오마이갓 뮤직비디오 1억뷰 돌파.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의 첫 싱글 타이틀곡 오마이갓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는 전날 기준 유튜브 조회수 1억회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3일 영상이 공개된 지 130일 만에 성과이자 뉴진스 자체 최단 기록입니다. 뉴진스의 1억뷰 뮤직비디오는 데뷔곡 하이포의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가 첫 번째였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마이갓은 힙합 드럼 소스와 퍼커션을 기반으로 UK 게러지 리듬과 트랩 리듬을 섞은 통통 튀고 신나는 힙합 R&B입니다. 뉴진스의 유니크한 스타일링과 트렌디한 안무가 돋보이는 오마이갓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는 다섯 멤버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보고 듣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 곡은 같은 앨범에 수록된 티토와 함께 발매하자마자 국내외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공개 직후 멜로, 이, 퍼스트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장악했고, 여기에 데뷔곡 하이포이까지 포함해 멜론에서 3개월 연속 1위에서 3위까지 싹쓸이하는 데뷔기록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차트 상위권에 머물며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갓과 티토는 미국 빌보드 핫 100에 동시 진입하며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마이갓과 티토가 핫100에서 각각 6주, 5주 동안 머무는 동안 최고 순위 74위, 82위를 찍었고, 스포티파이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주간 톱송 차트 5월 11일자에서는 오마이갓이 50위, 티토가 142위에 올라 4개월 넘게 꾸준히 호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오는 7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버니즈 캠프를 개최하여 첫 팬미팅에 나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가보실까요?